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 조간 경제신문에는 크게 해외로 간 일자리 92만 개, 2007년부터 2017년 10년간입니다. 제조업 살려야 돌아온다. 그런 아주 큰 기사가 났습니다. 2001년까지 해외 투자의 기간을 확장하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일자리 숫자는 총 212만 8천 개 정도가 됩니다. 누적 기준으로. 그리고 2017년 한 해만 계산하면은 43만 9천 개, 약 44만 개가 2017년 한 해 동안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전북대학교 최남석 교수가 행한 해외 직접 투자의 고용 순유출 분석이라는 2017년도의 분석 보고서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진단이고 처방입니다. 수도권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을 보시 게 되면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늘 산단이 2018년 11월 달에 공장 가동률이 75.6%였습니다.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67.2%로 떨어졌습니다. 시와 산단은 72.1%에서 64%로 떨어졌습니다. 남동 산단은 70%에서 64.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1월하고도 지금 사이에 몇 달 되지 않은 3개월 사이 이렇게 급격하게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현실을 전혀 이렇게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함을 말해줍니다. 엊그제 바로 대통령이 총체적으로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총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당연하게 경제 주체들 합의죠. 기업, 소비자, 정부.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좀 낫겠지만 부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결국 부를 만들어서 나머지 경제 주체들이 배분을 해가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의 공장 가동률이란 것은 한 나라 사회가 부를 창출하는 능력과 상황을 대표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군산 산업단지 만 딱 국한해서 보면은 2012년도 25,800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도에 1,297개,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네요. 25,835개의 일자리가 12,297개로 떨어졌으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의 고위 정책 담당자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터프한 일인지, 다시 이야기하면 기업을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1조 2조 쓰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니까 돈이 그냥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버튼을 누르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세금 계산서를 끊어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난해한 일인지를, 지출을 굉장히 엄격하게 조정하고 세부담을 많이 낮춰줘야죠. 역사적으로 이 정도의 산업 기반을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가 한국의 현대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박정희 정부가 정책을 잘 썼고 수출 지향 정책을 선택했고 미국이 초기에 큰 시장을 제공했고 일본 기술의 도움을 받았고 공산주의를 택한 나라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고 엄청난 행운이 함께해서 오늘까지 온 거죠. 그동안 오일시약,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1차 오일시약, 2차 오일시약,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다 겪고 오늘까지 온 거죠. 힘들게 온 거죠. 어렵게. 기적적인 거죠. 이 정도의 산업 기반을 만들어낸 게. 근데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은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안방은 넷플릭스에서 완전히 장악되어 가지 않습니까? 넷플릭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거대한 자본을 앞세우고 막강한 노하우를 앞세우고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 컨텐츠를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한국의 로컬 방송사들이 그동안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드라마 한 편을 만드는데 예, 그 넷플릭스가 투입하는 돈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드라마 숫자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한국의 지금 방송사들이. 그럼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오락 프로그램이 없는 방송사 어떻게 존립하겠냐. 예. 전통 미디어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도 그냥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 깔린 거 아닙니까? 광고 수입이 다 유튜브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냥 거꾸로 뒤집어지는 상황을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던 시대를 관통했던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작동 원리, 불을 만드는 작동 원리, 그런 부분이 완전히 부셔져 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작동 원리가 만드는 시대인 거죠. 옛날에 작동 원리에 잘 적응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새로운 작동 원리에 잘 적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산을 들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정책 담당자들이 실업급여가 올해 이런 9조를 돌파하게 되면은 결국 고용보장기금에 부담금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이야기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계속 늘리고 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생산이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 악순환 고리를 가는 겁니다. 어제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가 싱가포르는 2011년도에 의회에서 최저임금제가 발의됐지만 무산시켰다는 거죠. 1980년에 싱가포르 국민소득이 5,004달러, 한국이 1,703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3만 달러 수준이고 싱가포르는 6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6만 4,030달러가 된 겁니다. 인류 선진국이 된 거죠. 노동시장 경쟁력은 싱가포르이 3등이고 우리가 48입니다. 고용 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87등이고 싱가포르이 4등입니다. 임금 결정의 유연성 싱가포르이 4위고 우리가 63입니다. 생산성이 거의 뭐죠? 정체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2년 사이에 관이 임의로 모든 업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30% 정도 29.1% 올린 거죠.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업 환경을 이렇게 악화시키면은 어떻게 일자리가 안 나가겠냐 이야기죠.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처럼 좌편향 정책, 반시장 정책, 여기다 민중주의, 민중영합주의, 포퓰리즘까지 대제기에는 한국은 장기 불황에 확실히 빠질 것이고 장기 불황이 오래 안 갈 겁니다. 반드시 경제위기로 연결된다. 그러면 이제 나라 빚이 많아가지고 외환위기 1997년처럼 재정을 동원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아마도 한국은 가장 경제나 이런 부분에 잘 오르는 대표 사례로 등극될 수 있을 겁니다. 잘 나갔다 급속하게 몰락한 나라로. 지금 정책처럼 쓰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보입니다. 그냥 점쟁이는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정책과 완전히 반대로 가면 됩니다. 사회가 유연성을 극대화한 노동시장을 보던 모든 부분에 탄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정책 경제주체들 예, 사업하는 사람이나 소비하는 사람들의 최대한 경제적 자유를 용인한 그 한국 사람들 신바람이 나게 그냥 하도록 제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고 못하겠다 공박사 의견이 너무나 과격하다 그럼 망해야죠. 딴 방법이 없죠. 이제 엎어지면 다시 못 일었습니다. 우리가 일었을 때는 다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응석을 받아줍니다. 응석바지도 용인합니다. 세상은 응석바지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내가 지면 상대방들은 다 행복한 거죠. 세상은 절대 응석바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국은 고생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자리가 92만 개 93만 개 밖으로 나갔다는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 정책 집행하고 정권 잡은 사람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난으로 가는 길로 나라를 몰면 안 된다 이야기.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